안녕하세요. 무사고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희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, 정말 귀한 차 모시고 왔습니다.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1.6 2륜 7인승 시그니처 그래비티 모델입니다. 이 차의 연식은 2021년 2월식입니다. 키로수는 38,000km였고요. 하이브리드 모델이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이 차의 신차 금액은 4,600만원이고요. 오늘 판매 금액은 4,050만원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4세대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. 이 차량의 이제 최대 장점은 일단 cc가 1600cc입니다. 그러니까 세금도 굉장히 저렴하고요. 연비가 복합연비 한 15km 나옵니다. 이 큰 차가 15km 나오니까요. 연비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. 뿐만 아니고 이제 공간, 7인승 모델의 옵션은 완전 풀옵션입니다.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. 보험 이력도 영원인 차량입니다. 에이스 보증기간은 3년에 6만, 5년에 10만까지 되니까요. 뭐 걱정하실 게 없는 차량입니다. 다만 이제 좀 가격이 높다.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. 전면 부분은 이제 기아의 패밀리 룩답게 역동적이고 멋있게 미국에서 정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을 만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약간 좀 뭐랄까요? 좀 유럽스럽기도 하고요. 요즘 유행하는 어떤 그런 디자인을 만든 것 같습니다. 이런 스티치도 그렇고 휠의 어떤 투톤 형태도 그렇고요. 굉장히 멋지고요. 깨끗합니다. 아직 AS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보실 거 없이 너무너무 깨끗하고요. 스텝 몰딩 들어가 있고 색상은 흰색이라기보다는 이제 진주색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주 예뻐요.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소렌토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공간이죠. 이 상태로 골프백 6개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폴딩하게 되면 차박 가능하고요. 어떤 그런 점 보시면 이제 비닐도 안 벗기셨네요. 이걸 이제 벗기시면은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아주 제일 잘 되네요. 7인승 시트가 그대로 나오죠. 한 번도 안 쓰셨습니다. 시트는 일단은 12볼트 단자가 여기 있고요. 여기 보시면은 시트를 버튼으로 누울 수 있는 버튼이 되어 있고 한번 눌러볼까요? 이렇게 폴딩 가능하고 넓습니다. 아주 외관은 뭐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한번 타볼게요. 와우. 일단은 이 가운데도 넉넉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섯 명이 타도 불편한 점 없습니다. 파노라마 선루프가 천장 전체가 이루어져 있고요. 송풍구 되어 있고 220볼트 단지가 여기 있네요. 의자 같은 경우에는 뒤로도 많이 이렇게 제껴지기 때문에 누워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장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멋있어졌죠. 이런 디자인들이 컵홀더도 이렇게 있고 공간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도 이렇게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. 완전 무사고 차량의 보험 이력 영원인 차량입니다. 지금 뭐 상태는 깨끗한 상태고요. 뭐 새 차와 같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. 싱글 터보 1.6 가솔린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였고요. 휘발유 230마력, 전기 180마력, 27토크의 자동 6단 미션을 장착하였습니다. 복합 연비는 15km입니다. 일단은 뭐 내비는 뭐 설명드릴 거 없고 공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열쇠가 통풍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핸드폰 넣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습니다. 기아는 이제 다이얼식 기아가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장착되어 있습니다. 핸들 열선 되어 있고 360도 어라운드 뷰와 오토홀드 기능, 전자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제 하이글로시가 좀 있고 앰비언트가 되어 있고 반자율 주행 들어가 있고 HUD 들어가 있고 360도 어라운드 뷰 장착되어 있고요. 저희가 왼쪽 깜빡이 틀면 이제 왼쪽 뒤에 이렇게 나오죠. 하이패스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 이제 브라운, 밝은 브라운 시트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깨끗하고 예뻐요. 고급스럽고 약간 요트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리드가 지금 이제 각광받는 이유는 뭐 너무너무들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이제 여러 가지의 위험들이 있어요. 일단은 요즘에 이제 첫 번째 화재, 두 번째로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문이 열리지 않는다, 세 번째로는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고치는 비용을 알 수가 없다, 그리고 이제 고치지를 못한다, 뭐 이런 소문들이 돌아요.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의 부담스러움이 있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요차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차랑 똑같습니다. 거기에 왼쪽에 하나의 심장이 더 들어갔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한데
사고가 났을 때 오른쪽 사고 나는 거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. 근데 왼쪽으로 사고가 나면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. 특히 이제 전기 쪽 사고가 나면 예,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. 이제 그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또한 전기차를 안 타는 이유는요, 일단 불안한 거죠. 예, 전기가 이제 50%만 떨어지면 충전하라고 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. 예, 그런 불안함, 그 다음에 충전했을 때 불편함,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가 이제 강세인 거죠. 지금까지 저와 함께 4세대 소렌토 하이브리드 1.6 시그니처 그래비티 모델을 보셨는데요. 이 차량의 장점은 일단 풍부한 옵션,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되어 있고요. 안전부사고 차량이며, 사실은 새 차를 신청하셔도 1년 이상 기다리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이 차는 오늘 바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주시면요, 할부는 은행금리로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. 혹시 이 차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.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.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